한국 교회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한국 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열리는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을 홍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 반대 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위 본부장 소강성 목사는 동성애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통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대위는 특히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도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임보라 목사는 퀴어 문화축제에서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내 교회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교회는 무관한 것 같으니까 관여를 안 하다가 제정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지금 텍사스에서는 종교자유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왜이 한국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동성애부터 이렇게 막기 시작하냐면 외국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 다 동성애 이걸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대위는 동성애 관련 전문 강사를 육성해 교단과 개교회 차원의 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